예, 오늘은 중국 영춘권 대 가라 대 경기입니다. 모두 중국인끼리 대결이고요. 가라 대 도장과 영춘권 도장 대결입니다. 첫 번째 대결은 딩하오하고 가라 대 수련자 대결입니다. 자, 가라 대 다가가는데 딩하오 펀치 연타 날려보는데요. 자, 계속 들어가요. 킥과 펀치 섞어서 공격을 해봅니다. 가라데 수련자 지금 계속 밀리는데요. 좀 당한 것 같기도 하고 붙잡고 그라운드 갔다가 자 다시 스탠딩으로 전환했습니다. 잠시 숨을 고르는데 펀치 날리는데 숙여서 피하고 킥으로 반격하는 딩하오. 딩하오 약간 우세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자, 영춘권 기본 자세 취하면서 다시 펀치 한타 날려봅니다. 가라데. 다운 된 건가요? 넘어진 건가? 아무튼 그라운드로 가서 암바 그립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상대 팔을 빼고요. 자, 반대 팔을 당기는데 지금 그라운드가 좀 약해 보이는데요. 어떤 좀 겨드랑이를 판다거나 하프가드 잡거나 해야 되는데 사이드까지 내줍니다. 지금 파운딩도 날려보고 이스케이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탈출 못하고 있고요. 사이드 잡혔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어요. 자, 첫 번째 대결 시간이 다 됐고요. 이번 대결은 뭐 딩하오가 옷에 한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 대결. 자, 킥을 날려보는데 분홍색이 가라데 선수. 자기가 차고 자기가 쓰러졌어요. 정강에 맞았나? 분홍색 선수. 자, 활발하게 움직여 보는데 실속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로우킥 지금 날려보고요. 자, 그런데 기저귀를 채워놨어. 돌려차기 해보는데 막혔고요. 자, 킥캐치 하고 넘기는 영춘권 선수. 자, 다시 일어나서 다시 킥 미들킥. 또 잡혔습니다. 옆차기. 자, 또 잡혔어요. 발차기 하면 지금 잡히고요. 자, 두 번째 대결도 영춘권 선수가 좀 유세했고요. 다음 대결. 자, 헤드기어 낀 쪽이 가라데 선수입니다. 자, 시작도 난타전 하는데, 발차기 펀치 연타. 가라데 선수 클린치 해보는데 계속 지금 얻어 맞아가지고 심판이 지금 중지시켰고요. 경기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중단시킵니다. 또 영춘권이 승리했고. 자, 다음 대결 또 시작하자마자 발차기에 펀치. 예, 영춘권 스타일로 연타 얻어맞는 가라데 선수. 자, 앞면에 지금 많이 맞아서 마찬가지로 경기 중단시켰습니다. 예, 오늘은 중국 영춘권 대 중국인 가라데 대결이었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